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싱싱한 감성덤을 오늘 입판에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구워드실 수가 있고요. 이거 매운탕 끓여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싱싱한 감성덤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언덕사입니다. 4월 23일 오늘 완도산에서 싱싱한 오미갈치 4미 특대갈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싱싱한 갈치로 입판을 받았고요. 지금 이렇게 큰 갈치 위주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은 갈치는 나오지 않고 가격도 비쌉니다. 이렇게 원하시면 저희가 주말이부터 손질해서 보내드릴 수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싱싱한 갈치로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갑오징어를 입판에 받았습니다. 지금 갑오징어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귀합니다. 제철인데 이렇게 통통한 갑오징어 원하시는 분들은 한 상자에 15마리가 들어가 있는 싱싱한 갑오징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마리 손질해서 꺼내서 드시면 입맛 정말 돌아옵니다. 맛있는 갑오징어 얼음 채워서 싱싱하게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완도산입니다. 4월 23일 오늘 완도산에서 싱싱한 수조기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몸값이 비싼 싱싱한 수조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5마리부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맛있는 반어조기 원하시는 분들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25에서 30cm 내에 들어가는 4월 23일 가자미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드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께 한 상자에 30마리가 들어가 있는 가자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뼈가 적어서 흰살흰살 튀겨 드시면 정말 밥반찬으로 좋습니다. 지금 기회에 한번 드셔보세요.